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인 중에 몇 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에서 60년대 대학 등록 붐이 일어난 뒤에 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대학 교육을 사회적 계층 이동과 연관시켜 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대학 학위를 취득한 미국인의 비율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살펴보면 대학의 인기를 얼핏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의 교육성취도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서 2022년 학위 타입 전반에 걸쳐서 학위를 취득한 미국인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미국인의 숫자는 거의 8%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5세 이상 인구 중에 약 48%가 어떤 타입이든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영역에서 보이는 최근의 혼란을 고려할 때 이 자료를 보면 확실히 안도감이 생깁니다. 대학들이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전해 왔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센서스국이 가장 최근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미국인의 비율은 약 37.7%로 2021년에 이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미국인이 1억 400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인들은 여전히 대학 교육을 우선시하며 기록적인 숫자를 보이면서 대학 진학과 졸업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대학 학위 취득 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현재 대학에 등록되어 있거나 곧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 학위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인들이 대학을 20년 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또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년 전과 현재의 대학 학위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견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26%만이 20년 전과 비교해 현재 대학 학위가 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 전망은 고등학교 학위만 보유한 사람의 전망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공립 및 토지 그랜트 대학협회는 대학 학위 소지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요약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APLU는 대학 학위가 졸업생들의 취업 및 소득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설명을 합니다. 대학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사람보다 실업률이 50%나 낮습니다. 대학 졸업자는 빈곤선 아래로 내려갈 확률 역시 3.5배 정도 낮습니다. 그 이유의 큰 부분은 대학 학위 소지자의 소득 잠재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졸자는 대학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동료보다 중간 연소득이 3만 6천 달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직업 경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큽니다. 최근 학사 학위를 취득한 미국인의 평균 소득은 5만 2천 달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소득은 약 3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 교육이 경제적 발전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은 현실과 대체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여러 직업군에서 학위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블로그 Liberty Street Economics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60% 이상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학위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학위 소지자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 전공이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으며 대학 졸업자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같은 전문기술 분야가 미래 취업 전망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예술 분야 전공자들도 대학 학위의 긍정적 가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